아직 안 주무셨어요? 네. 아가씨 힘들면 건너가요, 제가. 아니요, 괜찮아요. 복희에 복남이까지 가세했으니 덕청 양조장 복희남매가 차지하는 건 시간 문제네요. 아가씨, 복희랑 복남이 그렇게 신경 쓰여요? 그럼, 송씨랑 아무 상관도 없는 한씨남매가 양조장을 자지우지하게 생겼는데 내가 지금 신경 안 쓰이겠어요? 양조장 일으켜 세우면, 전처럼 양조장 잘 굴러가면 복희가 여기 있겠다 해도 내가 내보낼게요. 잘 굴러가는데 걔네들이 뭐 때문에 나가겠어? 지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온갖 위세는 다 떨 텐데. 아이 시끄럽게. 걔네들가 뭔 소리를 자꾸 지끄리사. 귀신 신하라 까무는 거네. 미안해 엄마. 어서 자. 어? 더 주물러 줄게. 보세요. 이게 잘 된 거야? 네. 기포가 톡톡 튀는 소리 들어보세요. 들리나요? 이게 바로 발효가 잘 됐다는 증거예요. 사랑스럽죠? 사랑스러워? 네. 사랑스러워서 미치겠어요. 그러니 널 누가 말리겠니? 이번에 술 잘 되면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겠죠? 그걸 말이라고 해. 잘 익어야 한다. 잘 익어야 돼. 잘 익어라. 잘 익어야 돼. 잘 가. 알았어. 잘 자. 민수야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애쓴다. 매일 온주 데려다 주느라고. 아니에요. 엄마는 왜 거기 계세요? 복희가 술 담궈 놓은 거 구경했어. 잘 돼 간대요? 몰라. 술에 푹 빠졌어. 복희 씨. 어? 민수 씨. 오해? 감상 중이었어. 뭘? 술이 노래를 불러서. 아주머니 말씀이 왔구나. 술에 완전히 빠졌어. 걱정 마. 술독에 빠진 거 아니니까. 말 된다. 민수야. 네. 진짜 미쳐. 결과는 좋았잖아. 속상할 일 아니야. 그럼 은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? 우리 전주 갔을 때 아무 일 없었고요. 그 뒤에도 아무 일 없었어요. 혼전 임신 그런 거 저한테 해당 사항 없어요. 그럼 민수 부모님께도 솔직히 말씀드려. 두 분은 은주 배부르기 전에 결혼식 올려야 한다고. 아휴, 손주에 대한 기대가 크신 것 같던데. 얘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. 책임도 못 질 거면서. 왜 책임을 못 져? 열심히 노력해서 애기 만들면 되지, 결혼 전에.